안녕하세요, 강피대입니다. 여기 청라 현장이 지금 요 전 영상하고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엣지 작업을 다 했고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래서 이제 정원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부터 깔고 있는데, 이쪽은 벽돌, 헤링본, 저런 식으로 헤링본 포장, 그 다음에 이쪽도 벽돌 포장. 조금 복잡하죠? 요 원형도 벽돌이에요. 여기도 벽돌, 그 다음에 이 길도 벽돌, 그 다음에 저번에 깐 블럭은 이제 요쪽 앞부분만 잘라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쪽 동선은 또 이렇게 포피리 포장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세종시에서 사용했던 소재인데, 정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깥쪽 테두리는 이렇게 긴 거로 가고, 가운데는 이렇게 사각형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쪽부터 저쪽 라인까지 요 포피리 포장입니다. 요거는 제가 팁을 드릴 수 없는 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맞추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포장이 다 건식 포장이에요. 밑에다가 잡석 집어넣고 위에 모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장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밑에 콘크리트 버림 치는 겁니다. 버림 치고 하면 이게 꺼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건축주분도 이 정원에 콘크리트 치는 게 싫다고 하셔서, 여기도 그렇고 요 밑도 다 건식 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습식으로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정원을 바꾸거나 뭘 조금 변형하고 싶으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건식으로 하면 이게 살짝 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다, 여기는 지금 건식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벽돌, 제가 벽돌 영상 많이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헤링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갈매기 모양 헤링본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 줄 대고,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쭉 포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헤링본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무조건 다 90도입니다. 이렇게 90도로 가는 거고, 또 하나 요거를 만약에 셀프 시공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양쪽 실은 바깥쪽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실을 하나 쭉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지네요. 이 실은 요 위에서 보면 요 점들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다가 살짝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제가 기준 잡은 걸 가리켜 드리면 45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자, 스퀘어라고 하죠. 요 스퀘어로 요쪽 안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요쪽 기준에서 스타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800 사이즈의 길이거든요. 근데 센터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쪽에서도 400, 이쪽에서도 400.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끝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잘라서 놓았잖아요. 요거를 돌려서 반대로 가면 이렇게 딱 맞아요. 요렇게 돼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양쪽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저는 요거 센터에서 2cm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2cm를 들어와서 거기를 센터로 맞춰서 갔더니 지금 양쪽이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이게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이쪽이 더 넓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쓰는, 지금 요거는 기본 벽돌이잖아요. 기본 벽돌 사이즈. 요걸 지금 세워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 벽돌. 그거는 이제 센터에서 2cm 정도 들어와서 스타트 하시면 되고, 요게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한번 요만큼 이렇게 설치해보고,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은 더 넓은 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넓은 쪽을
넓은 쪽을 이제 이렇게 밀어 갖고 이 양쪽 길이가 똑같아지게 맞춰 놓은 다음에 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요거 기준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 갈 때 요 선들이 이렇게 똑바로 가게 요것만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닥 준비는 다 됐고 쭉 깔아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깔면서 혹시나 더 설명 드릴 거 있으면 카메라 켜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양 옆을 맞춰 나갔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사이즈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각도가 반대여서 반대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 헤링본 포장이 셀프로 조금 힘드시는 게 자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위쪽도 다 잘라야 되고 이 옆에 들어간 것도 지금 다 잘랐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고속절단기 이용해서 저만큼이 잘라서 버린 거예요. 이용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라인더로 자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지금 고속절단기 이용해서 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이쪽이랑 저쪽 끝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저쪽에 이렇게 가이드를 대놓고 다 똑같이 잘라서 집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런 데는 사이즈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잘라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잘라놓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이쪽 방향을 가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럼 이렇게 얹어놓고 지금 이쪽 여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 안 보이네. 이쪽도 지금 여기 보이는 면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르고 할 때는 이런 스퀘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위쪽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쪽 표시한 것도 이렇게 되고 이 위에다 표시하고 세워서 여기랑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45도니까 이거를 이렇게 45도가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쓰는 면이고 여기 안 쓰는 면이에요. 그럼 안 쓰는 면 X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걸 잘라서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는 제 방법이고 뭐 요새 이런 거 보면 더 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랑 요 뒤쪽 빈자리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 있으면 그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다 깔고 교사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깔고 나면 이 하얀색 규사를 뿌리면 이 사이사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잡아줘요 서로. 이렇게 마감하면 되고 이쪽은 이제 원형입니다. 벽돌 원형 이런 식으로 쭉 둘 거고요. 이거 원형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갖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 기준 잡고 실 끝에 기준으로 이제 쭉 누를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이렇게 원형 까는 건 여러 번 찍어서 여기는 바로 깔아보도록 할게요. 원형 벽돌도 이제 다 깔았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뭐 요거 까는 법은 제가 전에 올린 것도 많은데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히 시공하실 때 팁 드리면은 이 원형이 가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간격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제가 저기는 지금 반 잘라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가게 됐으면 여기는 간격이 한 이만큼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할 때 안쪽으로, 안쪽은 저렇게 작게 집어넣는 것도, 집어넣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가 사각형으로 잘라서 돌린 거는 그냥 이쁘라고 이런 패턴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처음에 깔기 전에는 요 사이로 알루미늄 엣지가 쭉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뺐거든요. 지금 요 옆쪽만 빼고,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벽돌끼리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나야 이쁜데 엣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할 때는 그냥 엣지 없이 하시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 이제 까는 거는 영상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깔고 있는데 퍼피리도 깔고 규사 여기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저 헤링본 벽돌 까는 거랑 요거 원형 벽돌 까는 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제 여기 다른 진행되는 영상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